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프롤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키드니의 아나토미와 피지오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키드니에서 일렉트롤라이트의 리업솔션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오늘부터 각 부위별로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프록시멀 리널 튜브를 따라서 이제 PCT를 말하는 겁니다. PCT를 쭉 지나가면서 프리미티브 유린이 지나가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각 물질들이 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또는 얼마나 적게 흡수되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기준점이 여기 물이 흡수되는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하고 거의 동등한 비율로 흡수가 되는 거는 여기 나트륨이고, 다음에 칼륨은 물보다는 조금 덜 흡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글루코스, 아미노아시드 이런 거는 물에 비해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튜뷸러 플루이드의 농도가 물에 0이 된다 이런 뜻인 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100% 흡수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아미노아시드 이런 거는 100% 흡수를 하는 거고, 요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 HCO3 이것도 물에 비하면 상당한 비율로 흡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레아나 클로라이드 아연 이런 거는 물에 비해서는 좀 흡수를 덜 한다. 그러니까 물은 많이 흡수를 하는데 얘네들은 좀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눌린 이건 어때요? 이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잴때 쓰는 게 이제 이눌린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전혀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크레아티닌 이런 건 어때요? 이 크레아티닌 같은 거는 이제 물보다 조금 더 분비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눌린보다도 농도가 더 높아진다 이거고, 이 PAH 이런 거는 이제 분비가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농도가 PCT를 지나면서 높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오스몰라리티와 소듐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간다 이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은 꼭 이제 PCT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네프론에서도 꾸준하게 나트륨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의 양은 이제 필트레이션 된 양의 1% 미만으로 굉장히 적다. 이런 예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변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혈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페이지부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네프론의 부분별로 나트륨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이제, PCT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볼게요. 이제 먼저 이제 Proximal Convoluted Tubule, PCT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 PCT는 물, 나트륨, 칼륨 요런 것들의 한 67% 상당한 부분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수분과 모든 솔루트들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 PCT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이소오스모틱 리업솔션을 한다는 것. 즉, 나트륨과 요 H2O를 동일한 만큼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물이나 나트륨이 이제 재흡수되기는 하지만은 결국 요 옵스몰라리티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PCT의 또 다른 특징은 요 나트륨을 재흡수할 뿐만 아니라 요 나트륨의 농도 구배를 이용을 해서 요 프리미티브 유린에 많이 녹아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플라즈마에서 필트레이션이 된 것들이죠. 거기에 글루코스, 아미노아시드, 포스페이트, 락테이트 요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많이 필트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0% 거의 재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열심히 재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트륨하고 같이 트랜스포트를 해온다. 그래서 이름을
코어 트랜스포터다 이렇게 붙이는데 코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중에 대표격이 SGLT, 소듐 글루코스 링크드 트랜스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요거는 소듐하고 글루코스를 같이 흡수한다 이런 뜻인데 SGLT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SGLT 1부터 5까지 5개가 있는데 키드니에 있는 거는 그 중에서도 SGLT2입니다. 2번인 거죠. 아니지, 죄송합니다. 다른 걸 헷갈렸네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SGLT도 우리 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몸에 키드니에 있는 거는 2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1부터 5까지 있다는 건 글러시랑 헷갈렸네요. 어쨌든 SGLT2. 여기서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소듐하고 글루코스를 같이 흡수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루코스는 100%다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글루코스는 어때요? 여기서 흡수를 하려면 할수록 처음에는 여기 뭐 농도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흡수를 하면 할수록 요 프리미티브 유린 쪽에서는 요 글루코스 농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흡수를 하려고 하면은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원동력이 필요한데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TP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농도 구별을 이용하는 건데 그때 이용하는 게 소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듐은 세포 안에는 굉장히 적고 세포 밖에는 많죠. 그래서 세포 밖에 많은 소듐이 안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힘을 이용을 해서 글루코스나 아미노에시드 같은 거를 함께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낮은 소듐 그레디언트를 세포 안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설 멤브레인 쪽에서 이제 소듐 포타슘 익스체인저, 소듐 포타슘 펌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듐을 열심히 세포 밖으로 퍼내줘야겠죠. 그래서 이 SGLT2를 억제하는 약제가 이게 당뇨약으로 좀 인기가 많은 뭐 엠파글리플로진 아니면은 다파글리플로진 요런 SGLT2 이니비터입니다. 이제 글리플로진으로 끝나는 게 SGLT2 이니비터다. 요즘에 이름을 직접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약들은 글루코스를 리업테이크를 억제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게 그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글루코스를 원래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그대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당연히 몸 밖으로 나가니까 당 감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루코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얘가 이제 오스몰라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을 같이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물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물 빠지는 것만큼 체중이 약간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약간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SGLT2 같은 거는 당뇨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cardiovascular protective effect가 있다. 특히 이제 심부전이 있는 환자한테서 이거를 쓰면은 조금 더 생존율 이득이 있다. 요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점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인기가 좋은 약입니다. 여기 뭐 카나글리플로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쓰는 건 요거 거의 딱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리앙 포시가 엠파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PCT에서 흡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 소듐하고 뭐 글루코스, 아미노에시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또 흡수하는 게요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을 흡수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몸에서 그냥 물을 흡수하는 것보다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을 조금 더 많이 흡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몸의 혈액은 기본적으로 pH가 7.4 정도 되잖아요. 아주 약한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프로톤보다는 바이카보네이트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재흡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카보네이트 아이온을 재흡수를 해야 될 텐데요. 요게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좀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소듐 프로톤 익스체인저가 있어요. 여기 똑같이 생긴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소듐 프로톤 익스체인저인데 요거는 그래서 소듐이 뚝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요 프로톤 H 플러스 이제 하이드로젠 아이온이죠. 요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요 프로톤은 도대체 어디서 생성되는 거냐? 요 프로시멀 컨버티드 튜블의 에피셀리얼 셀, 상피 세포죠. 거기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은 요 CA, 카보닉 앤하이드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는 기능이 뭐냐면 H2O와 CO2가 둘다 있으면 요 둘을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카보닉 애시드 탄산을 만듭니다. 근데 이 탄산은 산이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놓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탄산은 약한 산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H+와 HCO3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프로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듐은 안으로 흡수하고 그다음에 프로톤은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놓 내놔 어, 밖으로 내보내진 프로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요 소변 쪽, 그러니까 이제 프로시멀 컨버티 PCT의 루멘이죠. 내부 공간인데 거기 좀 소변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HCO3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HCO3가 많기 때문에 요 프로톤이 밖으로 나가면은 얘네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온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카보닉 애시드 탄산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포 안쪽에서 일어난 거랑은 반대로 된 거예요. 세포 안쪽에서는 요 카보닉 어나이드레이즈가 열심히 요거를 이제 CO2와 H2O를 이용해 가지고 H2CO3 카보닉 애시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네가 둘로 쪼개지는 건데 요 밖에서는 그게 아니고 HCO3랑 H+가 굉장히 많은 상태다. 그래서 얘네가 들러붙어 가지고 다시 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효소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반응만을 매개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반응의 양쪽 방향을 둘다 매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거꾸로 요 PCT 루멘 쪽에 보면은 요 카보닉 아나이드라이즈라는 효소가 굉장히 다다다다닥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가 이번에는 아까랑 했던 거는 반대로 요 탄산을 CO2와 H2O로 쪼갭니다. 그러면 요 CO2는 멤브레인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비극성 물질이니까. 그리고 H2O도 어느 정도는 그요 멤브레인을 통과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패시브 디퓨전에 의하 패시브 디퓨전이나 뭐 오스몰 그 저기 뭐야 삼투압 요런 거에 이용해 가지고 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요 H+는 나갔다가 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한번 순환을 했어요. 근데 순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뭘 하나 끌고 들어왔어요? HCO3, 바이카보네이트를 하나 흡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HCO3의 net reabsorption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프로톤은 그냥 카보닉 연하이드레이즈에 의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것만 반복한 거고 HCO3는 넷 리옵소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 안쪽 바깥쪽에서 카보닉 아나이드레이즈라는 효소가 둘다 관여를 했고 H+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요 소듐 프로톤 익스체인지라는 효소가 관여를 한 거죠. 그러면 HCO3가 다시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혈액의 pH를 7.4로 유지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결국은 재흡수된 HCO3가 요 혈액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HCO3를 밖으로 내보내는 효소가 뭐냐면은 이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코트랜스포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흡수된 소듐하고 HCO3를 혈액으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NBC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카보닉 아날드레이즈를 억제하는 아세타졸라마이드 이런 약을 사용한다면 HCO3를 재흡수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HCO3에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까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결국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이게 안쪽에 많이 늘어나 있으면은 여기 흡수할 때는 물의 형태로 재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분을 재흡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가 약간의 이뇨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아세타졸라마이드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분을 HCO3를 바이카보네이트를 수분의 형태로 재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뇨 작용이 약간 발생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사실은 바이카보네이트를 재흡수가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긴다. 이제 베이스의 로스가 알칼리의 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듐을 재흡수하고 요 바이카보네이트를 재흡수하는 기전이 안지오텐신2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지오텐신2는 아까 뭐라고? 혈압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RAAS라고 했잖아요. 걔가 언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혈압도 낮고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그럴 때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의 주 기능은 뭐냐면은 물을 최대한 끌어오고 그 다음에 물을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고 소듐을 많이 끌어와야 돼요. 물하고 소듐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몸에 물을 채워서 혈압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요 PCT에서도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요 소듐 프로톤 익스체인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소듐도 재흡수를 많이 하고 얘가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오면은 HCO3를 재흡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지오텐신2는 혈압이 낮고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분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이 알칼리를 많이 재흡수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안지오텐신2는 결과적으로 약간의 알칼로시스를 생기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지오텐신2가 아주 아주 많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알칼로시스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요 용어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수분 같은 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하이포볼레미아가 심할 때, 그러니까 볼륨 컨트랙션이 생긴 거죠. 그럴 때 안지오텐신2에 의해 가지고 알칼로시스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컨트랙션 알칼로시스라고 합니다. 요 단어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지오텐신 뿐만 아니고, RAAS 전부가 다이 컨트랙션 알칼로시스를 촉진하는데, 그래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을 때, 이제 볼륨 컨트랙션이 있을 때, RAAS에 의해서 알칼로시스가 생기는 거를 컨트랙션 알칼로시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PCT에서는 어떻게 나트륨이 재흡수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봤던 그림 한번 기억해 보세요. PCT는 콜텍스에 있고 그 다음에 메둘라 쪽으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헬레고리로 가죠. 근데 헬레고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디센딩 림, 하행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어센딩 림, 상행지가 있습니다. 근데 PCT 다음에는 일단 내려가는 거 하행지 디센딩 림부터 거치죠. 근데 이때 디센딩 림은 이제 메둘라에 있는 그 오스모틱 그래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물만 쪽쪽쪽쪽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티브 유린이 디센딩 림을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스모라이트가 점점 높아지고 한 1200까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센딩 림으로 다시 올라와야 돼요.
네, 사실은 요 어센딩 림에서 이제 소듐을 재흡수를 하는데 그 어센딩 림의 에피텔리움이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걔네 둘의 상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에피텔리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능도 약간 달라요. 근데 그 기능이 약간 다르고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생리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얇은 부분은 무시하고 그 두꺼운 부분 thick ascending limb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소듐을 재흡수하는 부분은 이제 thick ascending limb of the loop of Halley 이렇게 돼가지고 요걸 약자를 TAL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소듐을 흡수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특별한 이름이 붙는, 이제 약자가 조금 특이한, 그런 트랜스포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아까 뭐 SGLT2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약물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요 TAL에 있는 코 트랜스포터는,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트랜스포터인데, 이제 요거는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트랜스포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NKC 코트랜스포터, NKCC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뒤에 2가 2가 붙었는데 요거 무시하세요. 1이 어떤지 딱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NKCC 2만 아시면 되고 NKCC라고 하면은 다요 TAL에 있는 NKCC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NKCC는 대체 기능이 뭐냐? 저번에 그 조금 전에 이제 헬레고리의 상행지에서는 소듐을 재흡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헬레고리의 하행지에서 물을 많이 재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 튜뷸러 플루이드의 오스몰라리티가 굉장히 높아지죠. 1200까지 높아져요. 그러면은 오스몰라리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물을 더 흡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솔루트를 재흡수를 해서 오스몰라리티를 좀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솔루트를 재흡수하는 코 트랜스포터가 TAL에는 NKCC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소듐은 하나, 그다음에 칼륨은 하나, 그다음에 동시에 차지 그레디언트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플러스 차지만 돼 있는 걸 같이 흡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두개 같이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지는 똑같은 거죠. 그럼 만약에 요 NKCC를 억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TAL에서 요 루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변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루미날 플루이드가 거기 루미널 플루이드에서 소금을 이번에 땡겨 와가지고 플루이드를 묽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소금물 농도가 높은데 거기서 소금을 빼가지고 묽은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얘가 오스몰라리티가 높은 상태로 그냥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 뒤쪽에 있는 TAL 다음에 있는 이제 DCT나 아니면 컬렉팅 덕트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스몰라리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을 더 거기서 빨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요 메듈라에는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메듈라 위쪽에 콜텍스는 한300 정도 되고 메듈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400, 600, 900, 1200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거에 일부가 이렇게 솔루트를 재흡수를 하는 게그 높은 오스몰라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메듈라리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솔루트를 재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센딩 림에서 물을 재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 얘를 막아버리면요. 물이 그냥 쑥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생겨버린 소변이. 그래서 굉장히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NKCC를 억제하는 거는 그 정도의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게 이제 헬레 루프를 억제한다. 그래서 룹 다이렉틱스고,
아주 대표적인 약재가 레이식스라고 부르는 요 퓨어세마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컬렉팅 덕트, 아 디지털 컨버터 튜브 DCT입니다. 자, 여기서는 TAL과 비슷하게 역시 솔루트를 흡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분을 어느 정도 재흡수하는 과정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코트랜스포터가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는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모두 재흡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 아이온만 재흡수를 해요. 그래서 소듐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나트륨 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 그래서 NCCT라는 트랜스포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듐을 재흡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율멘에 있는 그 플루이드가 약간 오스몰리티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거기서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몸에 있는 소듐을 약간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뭐 물을 빼는 효과도 있고 이제 소듐을 빼는 효과도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이 이제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 메톨라존, 클로르사올리돈 이런 약들이 있겠습니다. 요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나 아니면은 요 클로르사올리돈, 메틀로존도 마찬가지고 혈압 낮추는 데 많이 쓰죠. 근데 참고로 기억해 두셔야 될게 얘네가 사실 물을 빼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거냐면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나트륨 굉장히 섭취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내보내는 효과도 있고 사실은 얘네들이 다른 기전을 통해 가지고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는 기전이 있어요. 혈압을 따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뇨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thiazide diuretics. 우리말로는 이제 티아지드계 이뇨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런 것들이 이제 다이우레시스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의 배출을, 나트륨의 배출을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collecting duct. 집합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late distal tubule collecting duct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사실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한데 조직학적으로는 아니면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큰 기능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collecting duct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세포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트륨의 리업테이크에 관여하는 거는 요 프린시펄 셀입니다. 요 프린시펄 셀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은 요 소듐 에피테리얼 소듐 채널 ENAC라는 채널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세포 안에는 항상 나트륨이 적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밖에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채널을 통해 가지고 쭉쭉쭉쭉 들어올 수 있게 요 구멍을 하나 뚫어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쿠아포린이라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물을 굉장히 많이 재흡수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Renal Outer Medullary Potassium 채널 ROMK라고 하는 채널하고 그다음에 MEXK라고 하는 세포 채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막 재흡수하는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칼륨을 세포 안쪽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도대체 기능이 요건 사실 뭐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요거는 다음에 이제 칼륨 조절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프린시펄 셀의 중요한 기능은 요 ENAC와 아쿠아포린을 이용을 해서 물도 재흡수를 하고 나트륨도 재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물도 재흡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요렇게 나트륨하고 물을 재흡수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알도스테론하고 안티다이어레틱 호르몬입니다. 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요 ENAC를 많이 생성을 해가지고 요 에피컬 멤브레인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요 채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트륨의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소듐의 리업테이크를 늘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티다이어틱 호르몬, 요거는 다른 이름이 뭐 바소프레신, AVP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바소프레신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요 아쿠아포린이라는 거를 역시 에피컬 멤브레인에 많이 위치를 시켜요. 그래서 역시 워터 인테이크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업테이크, 죄송, 리업테이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때 소듐 리업테이크를 하기 위한 원동력은 역시 베이셜 멤브레인 쪽에 소듐 포태슘 펌프겠네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사실 요 소듐 포태슘 펌프를 조금 더 많이 베이셜 멤브레인 쪽에 위치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알도스테론이 ENAC만 이렇게 위치시키는 게 아니고 포타슘을 배출하는 채널. 그래서 이제 ROMK랑 MEXK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요런 것들도 에피컬 멤브레인에 많이 갖다 놓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듐을 재흡수하는 동시에 칼륨을 많이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뭔가 억제하는 애들이 있겠죠? 우선은 알도스테론의 효과를 억제하는 스파이로놀락톤과 에플로레놀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그럼 얘는 기능이 뭐겠어요? 알도스테론이 아까 나트륨도 재흡수하고 물도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막아 놓으면은 나트륨하고 물을 재흡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뇨작용이 약간 생기겠죠. 그리고 동시에 요 알도스테론의 기능 중 하나가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타슘의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스파이로놀락톤이나 에플로레놀 같은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는 다른 말로 포테이션 스페어링 다이유렉틱스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면은 왜꼭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부르냐면은 그 다른 다이유렉틱스 조금 전에 배웠던 레이식스라든지 아니면 사이아자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트륨이나 칼륨의 배출을 촉진하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로놀락톤 같은 거는 나트륨은 흡수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칼륨은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조금 좀 뭐냐 스페어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못 나가도록 막아놓고 있다, 아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유렉틱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직접 억제하는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약이 요 ENAC 억제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똑같은 약은 아니죠.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요 ENAC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요 ENAC뿐만 아니라 요 MEXK나 ROMK 같은 것도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게 뭔가 더 있는데 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요 ENAC이기 때문에 요 ENAC를 억제하는 약. 요 아밀로라이드 아니면 트라이암테렌. 요런 것들도 사실상 알도스테론을 억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도 이제 스파이로락톤이나 에플로레놀과 마찬가지로 소듐 리업테이크가 안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2O도 재흡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포타슘 스페어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이제 아밀로라이드 트라이암테렌 직접적인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는 아닌데 이제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프론에서 나트륨의 리업테이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봤어요. 아마 이런 거를요 보낼 때 조직학이나 생리학 시간 때 배운 것 같은 기억은 좀 나실 거예요. 뭐다 기억나면 좋고요. 근데 이제
잘 기억나시지 않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때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험 봤는데, 이제 저도 보는 일 지나갔지만, 보낼 때는 항상 그냥 외우고, 기출문제 외우고 해가지고 시험 막 보고 하는 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이것저것 막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막 헷갈렸던 그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해가지고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자꾸 봐야 조금 외워져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한번 봐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뭐 그냥 뭐될 때까지 그냥 봐냐? 그건 아니고, 이제 특히 약이나 아니면은 패소피지올로지의 타겟이 된 부분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뭐 아세타졸라마이드 이런 얘기도 드렸고, 루프 다이어틱스 얘기도 드렸고, 사이아자이드 다이어틱스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어틱스 얘기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아세트졸라마이드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PCT는 이제 거기 이제 약에 타깃이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SGLT2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뭐냐? 왜 레이식스를 쓰면은 하이퍼나트리아마가 생기는가? 왜 레이식스를 쓰는 것이 물을 빼는데 가장 유용한가? 그리고 사야자이드도 마찬가지. 왜 사야자이드를 쓰면은 하이퍼나트리아마가 생기는가? 그 다음에 사야자이드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조금씩 이번에는 요런 측면에서 보고, 다음에는 저번에 이거 배웠으니까 거기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만큼 배웠으니까, 아 오늘 이거를 알고 가면은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보고요, 그때마다 조금씩 아 오늘은 이것만큼은 외우고 가야지 하시면은 이거 자기 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렵죠. 저도 이걸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다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 오늘은 소듐의 제흡수 기전에서 대해서 다뤘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하이퍼나트레미아와 하이퍼나트레미아가 됐을 때를 다루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소듐 레귤레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